언제 또 옷은 갈아입고 오셨슈? 응? 아니, 나 영어 빌려입고 저 데이트 나갔다면서요? 데이트는 어렵죠. 아, 저 비켜, 임마. 아이, 아버지. 아이, 지가 죄송해요. 아이, 잘난 놈이 뭐가 죄송해요? 아줌니가 전화해서 다 일러 바쳤슈. 아, 현이랑 재수씨 생각해서 그런 거면 얘기를 허지 그랬슈. 아, 지가 뭐 그런 것도 이해 못할 좀팽인 줄 알이요? 내는 그렇게 된다, 왜? 봐요, 응? 아버진 여태 질 그렇게 모른다니까요? 지가 화난 게 바로 그거요. 그러는 네 놈은 네 애비 마음을 아냐? 아, 모르는 게 뭐요? 아, 장기 들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. 지가 언제든지 보내드린다니까요? 얘라 이 썩을 놈아. 아, 왜 때려? 응? 아, 참. 건조해서 그런가 이 등이 더 큰지럽네. 얼른. 아, 졸려 죽. 아이고, 그래. 자, 할아버지 방 자자니까. 자, 미안. 그래. 아유. 글쎄, 자자. 우리 언니. 할아버지. 어? 나 오늘 여기서 잘래요. 아이고, 네 방 놔두고 우리 손주가 웬일로. 그냥요. 그래, 잘 왔다. 자, 현이야, 해내비, 야, 등 좀 긁어봐라. 그래, 자. 여기요? 아니, 아니, 거기 말고, 조금만 더 위로, 위로, 위로. 여기요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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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다, 거기. 아이고, 아이고, 시원하다. 아버지, 주무시오? 아니, 넌 또 웬일이요? 큰아빠도 우리 엄마가 보냈어요? 응? 아니, 애미가 여기서 자라고 그러디? 아유, 저, 그럼 저 3대가 같이 자봐요, 그럼. 이거 봐, 징그럽게 뭐. 나도 할아버지. 아유, 아버지, 얼른요. 아, 글쎄, 왜 그래요? 아유, 그냥 날도 선선해졌으니까 한약한테 저드린다는데 왜 그래요? 이놈이 또 뭔 꿍꿍이가 있어서 안 하던 짓 하고 이런데 그래? 아유, 꿍꿍이가 아니라요. 에? 아버지, 나중에라도 상계 되려면 지금부터 체력 다져야잖요. 이놈 넘사스럽게 말하는 것 좀 봐요. 아유, 저 해준할 때 얼른 가요. 아, 글쎄, 제 때릴게. 아유, 아버지, 얼른요. 아, 됐어. 출판사에서 나왔어요. 나영이 인터넷에다 글을 써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. 그걸로 청내자가 난리예요. 네, 애들도 이렇게 원하는데 그냥 한다고 그래요. 해볼게요, 그럼. 홍보들 핏땀을 돈 몇 푼을 받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사람들한테 저 나영 얘기 이상하게 하고 다닌 거 아니냐? 서울에서 이사 온 사람들 다 배신한댔어요.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우리 애들 마음 상하는 거 저 못 참습니다. 아, 오죽하면 동네에서 일부러 책 써 돈 벌라고, 어? 기록했다는 말을 해요! 어? 말인 줄 압니까?